편의는 이제 양간 편의, 크게 봐서 양간 편인 하고 음간 편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간 편의는 뭐냐면 장생인 게 있고 그 무토나의 경금 이런 거는 이제 평관이 장생이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이제 뭐 갑목이 해를 보면 장생이고, 그다음에 병화가 인을 보면 장생이고, 그다음에 또 뭐에 뭐 있어요? 임수가 신금을 보면 이게 장생이다. 그러면 이 장생이 편인에 걸려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주를 볼 때, 양간 장생도 편인이 심해요. 근데 그 편인도 종류가 많잖아. 많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 애기가 편인 마인드를 가진 거하고, 어른이 편인 마인드를 가진 거하고, 같아? 그렇게 해석하면 돼. 편인 장생은 애기가 편인 마인드를 가진 거야. 그걸로 상상을 해보라고. 상상이 잘안 돼? 아, 어른이 편인인 거하고, 애기가 편인인 거하고. 상상이 안 되나? 그거는 상상이 되는데요. 일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뭐 연간에 있다거나 그런. 그 연월일시로 그 이렇게 구분해서 보라고 했잖아. 예, 구분하지만 또 그걸 구분하라고 하면 내게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내 팔자는 내 피속에서 다 흐르고 있는 거잖아. 다만 이제 해석할 때 월의 편인이다 하면 내가 부모라든지 뭐 얘네들 환경을 겪으면서 형성되어지는 편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생은 근데 애기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장생이 무식상 같은 기질이 있는 거야. 아니 해줘야 되잖아. 애기는 손이 가야 되잖아. 자기 스스로 뭔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연지에 장생이 있다면 정말 편하게 살수 있어. 아니 어린 시절이 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완전히 열여돼가지고 장생처럼 살아. 만약에 집은 가난했어도 자기는 가난한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것 같은 케이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또래가 뭐 옛날에 가보면 뭐 곳간에 막 뭐라 막 먹을 게막 사탕이라 막 이런 게 충분해 있는 거지. 장생은. 그런 환경일 수가 있어. 뭐 만약에 연지가 양인이면 여자라도 막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 내가. 그러니까 이 장생의 복이 있겠죠. 정인의 복하고 좀 틀리죠. 그럼 연월시에 그 장생이 그 초반부만 장생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부 인생 전반에 아, 그럼 사주에 있는 거는 전반에 다 걸려서 하는 거야. 속에 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집이 있어도 전반부에도 조금 어떤 아니 그러니까 뭐 초년에 그렇다 하면 그 내가 저 뭐야 중년이 된 상태에서 그 초년에 그 정인이 내 속에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그렇지. 그런 거지. 본성이니까 집으로 치면은 에? 집으로 치면은 이거 이 설명했잖아. 이 바탕이 이게 연지라고. 이게 월지. 오케이? 예,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게. 이게 대외적인 게 이제 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디 안 가는 거잖아.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편인 기질은 다 나와요.
양간이든 음간이든. 근데 진짜 편인은 음간 편인이야. 우리가 흔히 느끼는 외로움, 뭐 고독, 병든 거잖아. 병지거든. 음간 편인은 12운성으로 병지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외로워하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어떤 거야? 내 마음, 나의 마음과 이렇게 통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겠죠. 사람한테 안 찾다가 안 찾다 지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내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 내가 하는 행위에서 찾는단 말이야. 외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향적이기 때문에 더 그 편인의 기질이 더 강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든 음간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구분하면 음간도 양권이 있고 음권이 있잖아. 계속 이제 레이어가 막 심한.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건 복잡해서 배울 것이냐 안 배울 것이냐 이거야. 배워야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 어려운 것일수록 배우다 보면 탁 숙달이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서당계 3년이면 풍월 높듯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돼. 그게 이치라니까. 그러니까 안 해서 문제지. 맞잖아요. 배때기 튀어나오는 것도 그 운동 안 해서 하는 거지. 하면 다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 요 장생하고 장생 편인은 편인 기질이 있다. 근데 요 편인 기질이 어떤 편인 기질이에요?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뭐 하면 애들 우는 막 잘 우는 애들 있지. 울다가 뚝 하면 뚝 하는 애들도 있잖아. 장생편인은 뚝 하겠어 안 하겠어? 이제 꽂히면 이게 시동이 걸리면 계속 울 수 있는 장생인 거란 말이야. 왜 그렇지 그럼? 어? 아이씨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니까. 애가 편인적인 상황이 생긴 거야. 어른이 편인적인 상황이 생기면 대가리 굴리겠죠. 근데 당장 멘붕이 와버린단 말이야. 애는 어떻게 처세가 안 되잖아. 그냥 막 울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불안감인 거거든. 그리고 그 편인장생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야? 자기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린애의 가치관으로는 저 어른들의 가치관을 도저히 이해 못한다는 해석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모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어른 마인드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리고 막 그 선악이라는 기준이 장생은 애기니까 완전히 순수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틀리잖아. 어떤 경우는 필요악으로 필요악으로 한 행동이 선일 수도 있잖아. 그런 조차를 이해를 못하지 편인은. 그냥 절대적인 선이지. 그래서 얘기가 안 통할 때가 있다고. 양간 장생들이 그래요. 그렇지.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다니까. 그냥 선이다 하면 그냥 그것도 뭐 보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애가 몰라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의로울 때는 너무 깔끔하게 정의로워요. 그럼 그 깔끔하게 정의로운 거는 답답한 거야. 아니 요거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못 넘어가. 그럼 만약에 여자가 저 결혼을 했다. 남편이 본의 아니게 살짝 그 실수를 한 거란 말이야. 안 넘어간다니까.
그거에 그냥 막 거죠. 만약에 미세역에 그 장생들이 뭔가 하나에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건 말도 안 돼라는 사건이 생기면 못 넘어가는 그 편인 장생들의 편인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 편인이 눈치 빠르고 막 처세력 부리고 하는 편인들도 있잖아. 그거는 다 음간들이야. 음간일 가능성이 많지. 그러면 또 음간 중에 뭐 정화나 이런 거는 음권인 거고, 을목이나 이런 건 양권인 거니까 사람 이제 또 다 틀린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또 구분을 하다 보면 편인 자체를 또 잊어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크게 봐서 사주의 편인은 편이냐? 자만. 근데 편인이어도 만약에 무관이면 그 무관을 얘기를 하면 그 편인도 이해가 되면 또 따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건 무관이라고. 그러니까 자 잠깐만. 자 인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십성 조합 공부한 거야. 이 강의에 다 있어. 십성 조합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관성이 없는 편인하고 있는 편인하고 또 틀려. 당연히 틀릴 거 아니야. 비겁이 있는 편인하고 이게 다 틀리단 말이야. 그지? 식신 제사를 하는 편인도 있고 다 틀리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장해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편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편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편인을 가진 사람들이 또 편인의 본질은 뭐라고? 아닌 걸 귀신처럼 찾아내잖아. 그러면 이런 편인 강의를 할 때 있잖아. 자기가 아닌, 맞나 안 맞나를 또 따진다니까. 그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이게. 그게 편인이야. 그러고 있는 그 행위가 편인인 거를 이해를 하시라, 여러분. 끝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그렇지.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그런가 보다 안 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 이런다고 또. 그게 본능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본능도 되고 자기 생존 본능도 돼요. 그 편인이. 편인이 아니고 싶은 갈망도 있겠죠. 그 속에는. 다 들어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내 지금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편인이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 유비무환 한다거나 쉽게 내 마음을 놓지 않는다거나 방어 본능도 또 생긴단 말이야. 노출되면 내가 당한다. 이런 것들이 편인인 거예요. 정인은 그러진 않아. 오히려 정인은 어떤 거냐면 저놈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저 인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 오케이? 뭐 좋게 얘기하면 너 좋고 나 좋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편인 입장에서 정인을 미혼을 할 게 아니라 역사는 누가 써? 편인이 써? 편인은 기록도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의 역사인 거야, 여러분. 바른 거니까, 그게. 예, 그게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왜요 하는 게 그 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이치에 맞고 타당한 그 논리를 세우는 게 정인이거든. 그러면 그런 정인을 기록에 남기지, 그렇지 않은 편인을 기록에 남기진 않는다. 그래서 편인은 그런 사설 같은 거야. 그게 본질이야. 억울해요. 그 편인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건 억울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철든 거야. 오케이? 억울하지 않은 정의는
철이 안 든 거고. 그러니까 그냥 보라고 그냥 그걸. 그러니까 그 편인의 가장 큰 병은 뭐냐면 그 편인이라는 바이러스가 이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완전히 전염이 돼 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그거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옆에 간 사람도 전염시켜 버려. 세포 얘기했죠? 이게 삐딱 커잖아. 그러면 거기 다 전염되는 거야. 진짜 전염병 도는 거야. 그거 정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줄을 모르는 거잖아. 제일 문제야, 어쨌든.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해라. 어떻게 해결하라고? 알아차려야 된다. 아니,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라, 이거야.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는 게 뭐냐면, 배우는 중. 내가 지식을, 내가 아는 중이 알아차림이야. 알고 있는 ING가 알아차림이라고.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라고 그런 훈련을 하라고. 근데 그런 훈련 할 게 없잖아, 여러분. 그 이공부, 이공부. 이렇게 공부하잖아. 이거 네팔자야 하다가 이제 면역돼버리는 거야. 면역돼버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내가 가장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불행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 편인의 개운법이야, 그게. 그게 비겁의 개운이야. 비겁의 개운. 오케이? 그러면 버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내가 힘들다고 한 게 이게 병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딱 보면 만약에 내가 지금 팔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쟤는 숨도 못 쉬고 있어. 내가 아프다고 하나? 그거요. 그게 답이라고. 이건 장생이라고 했죠. 그럼 장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편인입니다. 편인인데, 봐봐, 이거는 또 편인이, 이게 개운법이 뭐냐면,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상관이거든. 쫙 빨아들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행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십성만 가지고 또,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응?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간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임갑이죠. 굉장히 차가운 이성인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갑목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고 했죠. 선두 기질이 있는데 정에 약하면 돼, 안 돼? 그게 개수야. 오케이? 근데 갑목이 임수를 보면 임수는 차가운 이성이면서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밖을 보는 거잖아.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안을 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최홍만이가 막 마음 약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갑목이면 그 기장이 있으니까 임수가 어울린단 말이야. 그러면 천간으로 임수인 편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야. 임수는 땡기는 거잖아. 갑목은 날아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갑목은 그 본래 기질이 뭐야? 못 먹어도 코 하는 기질인 거잖아. 그냥 누가 뭐 한다면 쟤요 이러는 거거든. 쟤가 제일 이게 갑목이거든. 한국 빨리 막 이런 거야. 임수가 딱 있으면 어떻게 돼? 신중해진단 말이야. 그걸 잡아 땡겨주니까. 그러니까 갑목 임수를 가진 천간으로 임수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 있고 냉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 편인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거요, 여러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정인의 단점을 얘기하잖아. 갑목이 개수를 보면 정인이잖아. 단점이라니까 그게. 아니 물론 이제 그 큰 거시기로 치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아 갑목은 밖에서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관광 가야 되게 일을 할 때 이럴 때 정인이 필요 저 개수가 필요할 거냐 임수가 필요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야. 임수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 임수가 편인이니까 그 어떤 성향이냐 이거지. 굉장히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성향이다라는 거지. 마치 이걸 물상을 어떻게 비교를 해? 갑목이 바닷물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돼? 큰 나무들 소금에 절이잖아. 오래 간다고 하죠?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처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에 휩쓸려야 돼? 아니면 그 정치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 똥오줌 좀 못 가리는 인간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응? 정말이야, 그게. 근데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임수 개수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렇지. 그래도, 인성 혼잡은 어떻게 된다고? 편 쪽으로 간다고. 관살 혼잡은 편관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기질이 강하다는 거야. 근데 뭐 정인이 없다. 이건 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전체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이거는 처세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거고 지지로 있는 장생은 아까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굉장히 그 어린애 같은 호신이가 이게 있잖아. 어? 갑술 해야 자기 별명이 어린 왕자야. 이런 그런 순수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수 속에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니까. 그러니까 얘가 강의하는 거는 또 나름 또 그 장생의 그 응용이 있어가지고 개성이 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앵무새 같은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그 지혜의 셈이 있다는 거죠. 창의력이 있는 거야. 새로운 거를 뭔가 하는 거고 예지 이 그 장생들은 편인 장생들은 어떻게 예지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장생 자체가 이게 뭐야 사생지잖아. 인신사에는 과거를 본다 미래를 본다. 미래를 본다. 그런 예지 능력이 있다는 거야. 여기는 뭐야? 이건 양자역학이잖아. 그죠? 원자잖아. 예리한 거, 세심한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편인들이 보통 그 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감, 뭐 직감,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꿈 같은 거. 이런 또 해석도 있단 말이에요. 편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에? 그런 거 있어요. 그 생기는 게 뭐냐면 어제 우리 남동생 그러니까 이게 꿈을 잘 꿀 수가 있어. 이 꿈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고 이런 거야. 뭐 어떤 사람이든 뭔가 그거에 꽂히잖아. 걱정하잖아. 몇 번 막 생각하잖아. 꿈에 나타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꿈 제일 잘 꾸는 사람이 어디 누구요? 편이 꿈도 잘 꿔요. 또 그게 또 꿈꾸면 또 어떻게 돼? 그거에 끄달리지. 꿈 찾아본다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물어본다니까. 그럼 그걸 끄달리고 계속 가는 거야. 그건 맞아. 그건 맞다고 그게.
그럼 맞으면 이제 꿈 잘 맞네. 그게 뭐예요, 그게. 왜 틀린, 예감,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에 막 끄달리는 거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그게. 끄달리는 거. 그럴 때 운동해야 돼. 운동을 해, 진짜. 어? 운동을 하지 말까요? 생각을 말아야 꿈을 꾸지. 꿈을 안 꾸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행위가 뭐냐를 생각해 봐. 그러니까 다른 그 생각이 내가 생각이 많은 게 장점이면 요 고민이 있잖아. 그럼 요 고민에 끄달리지 말고 다른 고민을 하면 돼. 건전한 고민. 뭐 글 쓰는 거라든지 그런 고민을 하면 돼. 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맞추냐고. 원자인데. 그죠? 예. 그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거를 뭐라 그래? 겨울 철새라고 하잖아. 외롭지. 내 마음 절대 몰라준다. 이런 거지. 내 마음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독특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예술을 하는 거야. 그게 책을 쓰든, 그럼 이제 머리를 이제 막 길게 하거나, 예? 예, 염색을 하얗게 하거나,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머리를 홀라당 깎아버리거나. 아, 을목은 머리 깎기가 좀 쉽지가 않겠지? 양권이잖아. 그럼 왜 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돼? 예술가 같은, 모습 있잖아. 그럴 거 아니오. 그런 모습이 그 음간 편인인 거란 말이야. 거기에 어떤 거야? 목의 편인이야. 목의 편인. 여러분 지금 겨울 철새 같은